한 주간 화제의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지난주에는 어떤 과학 뉴스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마리 종이처럼 돌돌 말아 쓸 수 있는 태블릿 PC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 PC에는 7.5인치 크기의 OLED 터치스크린이 달려있는데요. 평소에는 동그랗게 말았다가 화면을 넓게 보고 싶을 때는 펴서 쓸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펜만큼 작은 크기의 접히는 태블릿 PC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흔히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 하지만 폭발 위험이 있어서 운송할 때는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제주항공이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허가 없이 운송했다가 과징금 9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 액수를 깎아준 것이라고 밝혔지만 제주항공 측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3위는 입소문을 타고 연일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영화 서치 소식입니다. 2시간 내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 독특한 형식의 이 영화에는 인터넷 속 개인정보 노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결국 보안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컴퓨터가 아닌 사람인 만큼 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손으로 문지르기만 하면 메모리 속 데이터를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손가락이 일으킨 정전기를 전자신호로 바꾸는 원리인데요. 수십 기가바이트를 1초 안에 지울 수 있고 한 번 삭제된 데이터는 되살리기가 어려워 정보 보안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을 거란 소식입니다. 지난주 가장 눈길을 끈 소식은 자면서 이동할 수 있는 완전자유 콘셉트카가 차지했습니다. 볼보가 만들겠다고 밝힌 이 콘셉트카는 운전대가 없어서 탑승자가 넓은 공간을 침대처럼 이용해 잠을 잘 수도 있는데요. 안전성을 높인 뒤 15년 안에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제는 비행기 대신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할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탑5였습니다.